경기도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가 지난 안산시에 이어 시흥시에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호점이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단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경기도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겁니다. 노동자 작업복 블루밍 세탁소는 산단과 인근 영세 중소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000원, 동복은 2,000원의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에서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수거해 가고 또 갖다 주고 이런 거로서 환경이 일단 우선적으로 좋아지고요. 또 옷을 항상 냄새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 시흥시 블루밍 세탁소는 390제곱미터 규모로 대용량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 스팀 다리미 등 장비를 갖췄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블루밍 세탁소가 만들어지기를 경기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내년에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